진짜 제품 디자이너를 평생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70년대 초에 저희들 이제 기업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전자제품 디자인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전자제품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 그 전자회사들이 그 수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디자이너들도 그 수출을 하는데 큰 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과 그런 프라이드로 평생 동안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74년 1월 7일 날 입사를 했고요. 그 당시는 산업 디자인과가 없었어요. 공예과였어요. 이 펜을 받고 이게 로터링 펜인데요. 로터링 펜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좀 흘렸다 그럴까? 이걸 제가 지금 없애지 않고 74년도 이걸 1월 7일 날 받았으니까 몇 년입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한 40년이 다 돼가는 거죠? 50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도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한 번에 줄이 치지니까 너무 좋고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을 항상 내가 갖고 있고 싶어서 오디오 디자인 그거가 있는데 그 디자인은 지금 영국 그 디자인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금성사 LG, 지금 LG전자에서 그 디자인을 사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제 자연 소재를 좋아했어요. 디자인에 대해서 자연 소재를 따와서 디자인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 소재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양식의 디자인, 어떤 쉐이퍼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가 디자인을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피코커 공작새 있지 않습니까? 공작새 꼬리를 펼쳤을 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디오 디자인을 한 겁니다. 완주군이 있거든요. 완주군에 산내 지역이 있어요. 그 산내 지역에 좀 다 허물어져가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있던 농협 창구가 다섯 동인가 있었어요. 그 창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재생사업을 했어요. 이제 완주군하고 같이 했죠.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디자인 박물관도 넣고 그 다음에 현대 미술관도 넣고 책 박물관 넣고 그 우리 전통 인쇄하는 기술 그런 인쇄관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목공실 그것도 넣어가지고 다섯 개를 넣어가지고 그 오픈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다 보여주고 했죠. 그 다섯 개 동에 그 박물관은 제가 기획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산내제를 처음 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뭐 학교 있을 때 큰 프로젝트를 한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이드 회장을 2008년부터 해서요. 4년 동안. 근데 그전에는 산업디자인상이라고 있었어요. 사실은 산업디자인상이 있었는데 그 산업디자인상이 좀 지지부진하고 제가 새로운 계획을 해가지고 핀업 어워드를 제가 재리모델링 시킨 거죠. 그래서 이름도 핀업 어워드 고치고 그 우리 방식도 완전히 바꿔서 무슨 자금을 창출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은 한국 디자인을 좀 알리고 또 이것들 세계 글로벌 하는 어떤 그런 어워드하고 경쟁도 갖고 또 우리 한국 학생들 또 컨셉 디자인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또 서로 경쟁을 해서 새로운 어떤 단계의 어떤 뭐 디자인 지능을 자기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고자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핀업 어워드가 계속 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로터링 펜을 받고 내가 기업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성장이 될 수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저는요 계단을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항상 뛰어다니고 바쁘게 일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조금씩 싹 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윤리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같은 디자인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디자이너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는 자기 자신부터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해야 좋은 디자인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잘하지 못하면 좋은 디자인 나올 수 없죠. 좋은 디자인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디자인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을 가짐으로 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다음에 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에 어떤 이익을 주게 되고 또 그런 그 좋은 제품을 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쓰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하면요. 저 사실 그래요. 행복하면 제가 즐거워 행복해요. 그러면 요 뇌는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건강해지면 주변에 다 사회가 건강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인터 디자인이 디자인 올림픽이나 같아요. 2년마다 이렇게 나라를 돌아가면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올림픽처럼 우리가 개최권을 따낸 겁니다. 따내가지고 세계 디자이너들을 모아가지고 2주간 워크샵, 디자인 워크샵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서울에서 하게 됐고 또 서울에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여러 역사성 있는 곳을 체험을 시키고 그 체험시킨 것을 가지고 주제화시켜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울과 관련돼서.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를 많이 알리게 됐습니다. 세계 디자인 쪽으로. 서울시는 나는 행복 디자인 서울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토를. 시민들한테 행복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만들면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건전한 의식이 생겨요. 의식 고향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품격 있는 도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럼 더 나아가서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첫째도 책, 둘째도 책, 셋째도 책을 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은요, 내가 어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지식을 내 스스로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책 읽는 디자이너는 꼭 성공한다. 그 책 읽는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는다. 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